그럼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돌리게 되면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생겨요. 네. 제가 봤을 때 그게 한 다섯 가지 문제가 되는데 네. 먼저 직격탄을 받는 것이 러시아에 우리 교민들이 16만여 명 있습니다. 네. 16에서 17만 명 계시는데 네. 바로 직격탄을 받죠. 여러 가지 제재를 받을 수도 그렇겠네요. 있고 네. 그다음 160여 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어요. 160여 개. 예, 예. 그럼 엄청나게 또 기업에게 제재를 가해 올 수가 있고 네. 지금 가뜩이나 기업들이 많이 위축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신무기를 줄 수가 있고 또 군사 기술을 전수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실제 4월 달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세 예. 가지 조건이 되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러시아에서는 우리가 북한에 신무기를 준다든가 신무기 기술을 하면은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런 식으로 그 사실은 얘기를 한 적도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난번에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헤집고 갔을 때 우리 네. 안보 공백이 났잖아요. 네. 만약에 폭탄을 장착한 무인기 이런 것들을 러시아가 북한에 준다면 강해지잖아요. 그다음 ICBM 탄의 기술이라든가 그러면 우리 북한이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우리 안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 러시아는 네 번째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도발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정말요? 네, 네 지금도 사실은 동해상에서 러시아의 전투기라든가 폭격기들이 우리 방공 식별 구역을 수시로 무단으로 들어와서 압력을 하는 행동을 점점 증가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럼 동해상에서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이 어떠한 형태의 도발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또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공백이 지금 생기고 있는 분야가 탄약 분야예요. 네. 지금 155mm 탄약 한 50만 발 정도를 미국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고 있는 정황들이 내신과 외신에 속속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155mm 포탄은 북한의 장사정포를 겨냥을 하는 핵심 전력입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핵미사일만 지금 많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는 전시가 되면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이 북한의 장사정포라고 생각돼요. 장사정포는 수도권을 다 사거리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엄청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는 조치를 많이 해왔고 그 네. 핵심 전력이 155mm 포탄입니다. 네. 이것을 가뜩이나 우리도 부족한 비축 물자를 빼서 지금 저쪽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실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함구해버리고 일체 발표도 안 해버리고 국회에서 국방위에서 그 문제 네. 질의 혹시 안 하셨습니까? 10만 발까지 간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 이상은 대통령실에서 아주 강압적으로 이것을 함구하라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국방부 얘기하면은 윗선에서 아주 강하게 이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포탄이 우리가 비축물자 포탄이 유럽 쪽으로 흘러가서 예. 한다면은 상당히 우리의 안보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가서 이러한 것들은 실제 우리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네.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도 국방위하고 네. 정보위와 외통위가 같이 네. 이번 주에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죠.